네, 지금 신한천일염의 광팬인데요. 여성 네. 팬분을 한번 아, 사실 만나보겠습니다. 저도 오늘 처음 본건 아닌데 네.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. 프로기사도 아니고. 그렇습니다. 네. 자,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? 아, 네. 저는 대전에서 바둑을 공부하고 있는 육다은이라고 합니다. 네, 바둑은 배운 지 얼마나 되셨어요? 지금 한 6월부터 제가 학교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배우고 있어요. 학생이에요? 네, 학생입니다. 네. 아, 그러면은 네. 지금 신한천일염 쪽에 있는 거 봐서는 신한천일염 팬이신 것 같은데 혹시 네. 뭐 개인적으로 누구 팬으로 이렇게 응원 오신 건가요? 아, 처음엔 이세돌 구단 네. 팬이었는데 몇번 이렇게 오다 보니까 네. 다 너무 좋아져서 이제 신한 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신한 팬, 거의 신한의 그 응원 도우미 같은 그런 네. 응원단장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. 감사합니다. 어떻게 바둑을 배워보니까 어떻습니까? 6월부터 배웠으면 지금 몇달안 됐는데 바둑의 네, 좋은 몇 점이 어떤 달것 되지 같아요? 않았지만은 그 일단 머리를 쓰는 종목이잖아요. 그래서 일단 생각이 되게 맑아지고 되게 정신적으로 되게 도움이 된것 같아요. 제가 고3이다 보니까 네. 힘든 시기를 많이 겪었는데 바둑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. 부모님이 뭐라고 안 하세요? 대전에서 이렇게 응원하러 이 짧은 거리도 아닌데. 부모님이 이제 잘하고 오라고 아, 잘하고 오라고 하셨습니다. 하세요. 네. 자, 지금 신한천일염이 성적이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. 네. 내년 시즌을 위해서 신한천일염에게 응원 멘트 한마디 부탁드릴까요? 신한의 응원단장으로. 네. 제가 언제나 응원하고 있고요. 제가 저희 어머니께서 자꾸 신한천일염이 바둑계 하나라고 하시는데, 네. 다음번에는 이제 우승까지 노려보도록 이렇게 제가 더 열심히 응원하면서, 네, 있겠습니다. 네, 앞으로도 바둑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